강연에 앞서 보여드린 화면은 저희 마이아트 옥션에서 2021년 새롭게 진행하는 온라인 옥션의 티저 영상입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과 젊은 감각으로 고미술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이아트 옥션의 장기적인 플랜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온라인 옥션은 4월 22일에 런칭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침상 2격거리를 준수하여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화조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특강의 사회를 맡은 마이아트 옥션 학예사 송민아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요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갤러리 현대에서 개최한 조선시대의 꽃그림의 전시도록 표지를 장식했던 작품을 기억하시나요? 어두운 바탕 위 다채로운 꽃과 사랑을 노래하는 새들은 추운 겨울을 녹일 듯 생기 넘치고 따뜻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번 경매에 출품되는 화조도 팔폭병풍과 연계하여 조선시대의 화조도의 미술사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이번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민화 연구를 선도하는 정병모 교수님과 고연희 교수님입니다. 먼저 첫 발표를 해주실 정병모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주대학교 초빙 교수, 한국민화학교 교장이시며 한국민화학회 회장과 한국민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강연 제목은 민화 화조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입니다. 정병모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여기서 안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밖을 안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오래간만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그냥 그 비대면 강의를 해가지고 줌이나 이제 그 동영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에요.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그 비대면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강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눈길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하여튼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여튼 반가운 하여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2015년에 한국의 채색화라는 이제 공중 장식화 그리고 이제 민화 이제 도록을 만들었어요. 명품 도록을 만들었는데 여기 마이아트의 이제 공창호 회장님이 하여튼 그걸 보시고 굉장히 하여튼 그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고미술에 특히 이제 그 회화 시장이 주로 겸재 정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원 김홍도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그림이 마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공중 장식화를 이제 그 명품 도록을 내고 나니까 또 이제 이것이 또 시장을 이제 주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통틀어서 그 회화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 지금은 공중 장식화예요.
그러니까 뭐 정성 그림도 아니고 김홍도 그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위를 전부 마이아트 옥션에서 다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막 작년에 했던 그 유지온도가 막 20억이고 또 재작년에 1월로봉도가 아마 14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야흐로 이제 궁중 장식화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채색화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국 회화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문이나 그리고 이제 수목화 위주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지고 또 그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의외로 수목화나 아니면은 그 문인화를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웬만한 옵션에서는 이제 수목화는 거의 이렇게 이제 퇴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아주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작가들 빼놓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끔 이제 채색화에 이제 붐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그 한국의 채색화의 도록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연구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옥션 같은 그 시장이 주로 이제 그림의 가치, 그림값이 아니라 이름값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거기에 이제 어떤 가격 그리고 가치가 이제 평가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나의 책을 미나 책 중에 이제 첫 권의 책 이름이 뭐냐면 문명화가들의 반란이에요. 근데 무명화가 하니까 여러분이 요새 싱 어게인 기억나세요? 싱 어게인이 뭐냐면 무명 가수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명찰을 떼고 작품을 한번 승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싱 어게인도 뭐 20호 가수, 30호 가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나가 이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기존의 해야 못지않은 이러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쓴 책이 뭐냐면 무명화가들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마 곧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릴 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미나 화조화를 바라보는 그 세 가지 시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고윤희 교수님께서 설명드릴 거고 저는 이제 미나 화조화를 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나 작가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두 가지의 그 모티브예요. 하나는 화조하고 다른 하나는 책거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공중 채색화 운동을 벌이면서 중점적으로 국내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어서 미국에도 순회전하고 또 올해는 또 유럽에도 또 이제 순회전을 합니다. 책거리를 갖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사람 미나 작가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그 화조화입니다. 그래서 화조화는 어떻든 간에 그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장식성이 우선 그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꽃이나 아니면은 그 새 그리고 나무 우리가 하여튼 식물 또는 그 동물들이 다 뭐냐면 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상징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가 미나라는 그림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어떤 그 이미지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지만은 또 거기에 또 담긴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굉장히 어떤 복합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미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미나가 유행하는 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미나 작가들이 꽤 몇 분 계시는데 미나가 아마 유행하는 것도 아마 그 미나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나 화조화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거는 첫 번째는 도덕적인 꽃과 통속적인 꽃 또는 세속적인 꽃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우리 조상들이 꽃을 그 도덕이라는 기준을 갖고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꽃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약간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성인군자 성인군자라는 말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인군자 같은 척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성인
분자가 바로 뭐냐면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성인 군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성인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군자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인도 없고 군자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인하고 군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도덕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면서 군자예요. 다만 성인은 하늘이 내려줘야 돼요. 근데 군자는 뭐냐면 자기 인간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천인합일, 하늘이 내려줘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요임금, 뭐 순임금,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전설적인 임금들이죠. 또는 주공,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군자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군자를 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이상향을 설정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식물에도 이제 군자를 정했어요. 식물도.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면 사군자입니다. 사군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식물과 인간을 이렇게 이제 그 동일시 한 건데, 또 사군자의 사자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그 계절에 맞게끔 이제 봄에 하나, 봄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화, 뭐 여름에 난초, 가을에 국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대나무와 같이 우리가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군자처럼 이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식물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북송 때에 그 주도니가 애연서를 썼는데 이건 잘못 읽으면 무슨 담배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연꽃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주도니가 뭐라 했냐면 연꽃은 군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군자를 여겼던 건 다섯 가지죠. 사군자에다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연꽃입니다. 벌써 이제 주무시는 분이 막 이렇게 나타나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고전번역원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림 속에 나오는 꽃들을 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제 1위가 뭐냐면 매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화를 가장 좋아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고전번역원 사이트에 나오는 문헌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문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국화하고 3위가 대나무고 4위가 난초예요. 그럼 1, 2, 3, 4가 뭡니까? 매랑국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뭐냐면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군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표현한 게 이제 모란인데, 모란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 특히 이제 조상들이 앞서서 우리가 공자부터 모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란은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통속적인 꽃의 대명사예요. 세속적인 꽃의 대명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랑국주의 매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 있는 도덕적인 꽃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 매화 여기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3월 초나 3월 중순에 가면은 아마 이제 이 매화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화를 보신 데가 이 광양입니다. 광양 매화 축제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 섬진강 옆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매화를 실컷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기 군자가 되는 아마 그런 아마 느낌, 고귀한 느낌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군자를 잘 그리는 화가로, 조선 후기 화가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강세양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김홍도의 스승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군자는 그 우리가 이 꽃 식물의 높은 도덕성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높은 도덕성을 이렇게 격조 있고 품이 있는 이런 필치로서 우리가 이제 난초도 치고 대나무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화가 있고 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그리면서 본인도 뭐냐면 군자가 되기를 원하는, 군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삶을 지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군자 중에서도 가장 또 유명한 그림이 김정희의 이제 그 부장난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난을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난을 그리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굉장히 단복, 옅은 무브로 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옅은 무브로 하고, 오히려 이게 옅은 무브로 표현했지만 이게 약한 게 아니다. 이 난에는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여백에는 또 추사에 또 아주 그 강렬한 좀 필치로 해서 이제 여백을 채우고 한 그런 아주 명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사군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군자 중에서 가장 그 우위에 있고 가장 높이 쳤던 그 매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이 공자가 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더라도 그 낙선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가난하고 또 검소하게 사는 것을 그걸 낙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의롭지 못하고 부귀하면 나에게서 뭐가 같으냐면 뜬구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군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돈이나 이렇게 뭐 바른다든가 출세를 바른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거지. 이런 거는 나에게 이제 뜬구름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목할 거는 뭐냐면 부귀는 뜬구름 같다 그랬어요. 부귀는. 근데 부귀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있는 꽃 중에서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 뭡니까? 모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란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선의 선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믿었던 그 바로 그 공자가 부귀, 다시 말하면 모란이죠. 모란 같은 꽃을 뜬구름 같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서거정. 서거정도 뭐라 그러냐면은 일생에 부귀한 얼굴 하기를 부끄러워하거늘 당시 환쟁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매화를 안 그리고 모란을 그렸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선 전기의 그 선비들의 어떤 그 꽃에 대한 가치관이 아주 그냥 요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라 그러면 매화를 그려야지 무슨 모란을 그리냐. 여기 또 미나 작가들 모란 그린 분 많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역전 드라마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초창기에 우리 그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호이익, 우리가 이제 실학자고 유명한 성호이익도 뭐라 그러냐면요. 미물인 벌도 모란꽃에는 가려하지 않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꽃 중에 부귀라는 이름을 꺼려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미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벌을 얘기했지만 본인 원래는 성호이익이 또는 성호이익 같은 선비가 모란꽃에는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란꽃 같은 거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다. 왜 그래요? 그거는 부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자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비들이 이러한 그 선비들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인화예요. 그 수목화예요. 그리고 이제 사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군자와 연꽃이 1, 2, 3, 4, 5위를 차지한 건데 바로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이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모라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란 꽃밭에 온갖 새들이 노니는 이제 화조화가 가장 많이 그려지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우리가 그 매화를 이제 중요시 여겼는지 몇 개의 우리가 조선시대의 전반기의 그 매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이제 오달재가 그린 매화인데 제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비들이 생각하는 그 매화의 그 상징은 첫 번째는 군자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이게 노매 아닙니까? 이게 노매인데 오래된 매한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불굴의 의지처럼 이게 이제 꺾일지언정 이게 이제 뭐냐 굽진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또 매한은 가난한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유로한 상징성을 갖고 우리가 수목으로 이렇게 격조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달재 매화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달재의 또 매화도 못지않게 이거 유명한 그림이 그 어몽룡의 월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밤입니다. 밤인데 매화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데 그 매화의 끝에는 커다란 그 달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직선으로 꽂는 고든 절개에 또 아울러서 뭐냐면은 큰 달이 자아내는 어떤 그 서정적인 정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겸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18세기, 19세기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매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콘셉트의 매화 그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예, 아 그런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화 그림이, 어묵용 그림이 이거 5만 원 그 화폐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조금 그 한국은행에서 잘 이게 스타일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매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선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저기 공자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거친 밥을 먹고 베개도 없어가지고 팔베개 하고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런 선비인데, 제일 비싼 돈에다가 이걸 딱 그려놨어요. 아마 그려놨으면 여기 뭐 어디다 그려놔야 되냐면 천원권, 천원권이 딱 어울린 건데, 그래서 좀 뭔가 이거는 약간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미나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이것도 분명히 매화인데, 근데 이 그림 이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가난한 선비를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그 불굴의 뭐 의지의 어떤 군자를 떠오른다든가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매화 주변에 막 쌍쌍이 온갖 아름다운 그런 그 상스러운 그 새들이 이렇게 눈일고 있고, 또 밑에는 이런 또 아름다운 또 이 모란을 비롯한 이제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거의 강남의 뭐 제비 정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매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미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왼쪽에도 그 월매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몽룡의 그 월매도처럼 달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이 있고 매화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뭔가 좀 이게 흥겨운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좀 약간 흥치가 느껴지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이런 이제 절벽이 있고, 여기에 그 지금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그 밑으로 이렇게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판타지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월매도, 어몽룡의 월매도보다는 그 샤갈의 이런 그림하고 딱 어울리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와 샤갈 같은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 속에서 보면 의외로 막 세계적인 작가의 어깨를 그냥 나란히 할 만한 이런 어떤 멋진 상상력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격조가 있느냐 아니면 도덕성이 높느냐 이런 거를 포기를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또 누가 그렸냐 하는 또 이름값이 아니라 그냥 그림 자체로서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의외에 이렇게 높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그 미나 현대를 만나다 그 전시에 이게 출품된 겁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세련되게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고졸하게,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그린 겁니다. 구성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밑에는 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열폭인가 열폭에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콘셉트가 뭐냐면은 여기 네 개만 골랐습니다만 매랑 국죽이에요. 매랑 국죽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군자예요. 사군자인데 재밌는 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밌는 건 이 가운데만 제가 확대해 보면은 남자 거시기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군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비아냥거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군자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 그거가 이제 19세기에 이렇게 미나에 와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몰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미나 속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이것도 이제 그 화폐에 나옵니다. 화폐에 나오는데 이거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돈 요새는 전부 다 이게 저기 휴대폰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뭐냐면 도산서원이잖아요. 근데 도산서원인데 그 태계 이향이 있는 그 도산서원인데, 여기 마당에 있는 여러분 이제 조경을 한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냐면 소나무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냐면 이게 매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매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선비들은 조경조차 뭡니까? 높은 도덕성을 가진 나무만 심은 거예요.
높은 도덕성을. 그런데 중국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중국에서 중국 화가 중에서 제일 그림값이 높은 분이 누굽니까, 공사장님? 재백석 집에, 이거 북경에 있는 바로 재백석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재백석의 고향도 제가 가봤어요. 어디냐면 진짜 두메산골입니다. 근데 그 호남성의 평산이란 곳인데, 그래도 놀랍게도 그런 두메산골에서 바로 그 중국을 이끌어가는 그 정치가인 모택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 화가인 재백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재백석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뭐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이게 학력도 약한데, 그 프랑스에서 유학한 그 서비홍이 중앙미술학원 교수로 초빙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백석이 이제 믿기지 않다가 그야말로 이제 삼고 초려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비홍의 선택이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최고의 어떤 그림값을 갖는 이제 작가가 됐는데 아마 1,100억 뭐 이렇게 되죠. 그런 거 비하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뭐 김홍도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이 화가 그림이 너무 작아요. 어?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좀 올려야 돼요. 중국은 뭐 웬만한 화가 막 1,00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1억 아니고 뭐 하여튼 2억 안 되는 그림도 아마 상당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재벽석에 우선 그 집에 보시면은 그 대문에 다이아몬드형으로 복자, 그러니까 해피니스죠. 복자를 이렇게 이런 여러분 이제 뭐 중국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재백석에 이제 동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당에 이제 조경으로 심은 나무를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하나는 소나무고 하나는 뭡니까, 매화가 딱 어울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석류예요. 그러니까 석류는 뭡니까, 여기 알이 많기 때문에 알은 그거는 이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산, 다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장미예요. 장미를 중국에서는 장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애호가서의 상징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물론 이건 화가지만 중국의 선비집도 마찬가지예요. 선비집도 우리처럼 어떤 뭐 사군자와 같은 그런 높은 도덕성의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해피니스, 복을 구하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집안이 전부 복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백석의 집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박쥐가 있잖아요. 이 박쥐가 뭘 상징하냐면 박쥐가 한자로 편복이에요. 근데 여기 편복의 복자가 중국 발음으로 후예요. 그리고 행복의 복자도 후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발음이 같으면 서로 교환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행복이 되고 행복이 박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펀이라고 그러잖아요. P-U-N, 펀. 예를 들면 우리가 막 4층은 이제 죽을 사자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예전에 F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펀을 활용한 이제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런 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그 길상적인, 일단 이제 길상적이겠습니다. 그 행복을 상징하는 이런 도상들로, 이런 문양들로 가득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꽃과 그 통속적인 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꽃의 대명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화하고, 통속적인 꽃의 대명사는 뭐라니? 뭐라는 인데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화조와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이념과 그 다음에 통속적인 욕망 사이 어떤 갈등 속에서 이렇게 전개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도덕적인 이념의 꽃에서 세속적인 욕망의 꽃으로 이렇게 변해갔다라고 첫 번째를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꽃과 새는 해피니스,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온갖 꽃과 온갖 새가 있고 아까 여기에 이제 그 디지털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상징하냐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행복이요 그러면은 거의 한 95%는 맞아요. 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화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이미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밝고 명랑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 작가들이 요새 미나를 그리는 이유 중에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미나를 그리세요? 그러면 미나를 그린 게 너무 행복해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그리는 것 자체도 행복하지만은
또 그림이 주는 또 행복의 그런 상징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그 매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청나라 때 얘기입니다만 그런 행복 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청나라 때 이런 얘기 있어요. 도필 유의 육필 길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길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의 그 문집 같은 거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실록이라든가 기록을 번역한 한국 고전 번역원의 사이트에 길상을 너무 잘 안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길상이라는 말을 잘 안 썼다. 이런 얘기죠. 이제 최근에 이제 길상이란 말이 이제 중국에서 전해지면서 길상이라는 말이 이제 좀 요새 이제 쓰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후한 때의 아주 이른 시기죠. 후한 때의 허신이 쓴 그 설문해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말의 이제 어원을 따지면 이 설문해자를 보는 그런 자전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자전인데 길은 선이고 상은 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길상이라는 말은 그냥 행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행복하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만 많이 벌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하고 비난하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행복해지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베풀고 이래야 이제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도 예전에 뭐냐면 그 복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선해야 된다 그랬어요. 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 길상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마음을 비우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비우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본바탕이 있습니다. 그 본바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행복, 해피니스, 길상이 그곳에 머문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봤던 우리가 그 설문해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착해야 우리가 복을 받듯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당나라 성원영을 또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길상의 길은 복되고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복하고 선은 그냥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요. 복하고 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는 거는 아름답고 경사스러운 일의 징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길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착하고 행복한다. 또는 복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만 여행 여기는 한번 많이들 아마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대만에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광산이 있었던 곳인데 근데 광산에 그 강물을 이제 수송했던 그런 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십번역인데 요새는 이제 강산이 다 이제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으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을 이어갖고 이제 재밌는 콘셉트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보다 길상이라는 개념이 더 익숙한데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대만에 이걸 기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가영 엄마 뭐 일본 관광객들을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행복역으로 행복이라는 콘셉트로 그 역을 새롭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의 그 민속으로 그 천둥을 날리는 게 있어요. 천둥. 천둥이 뭐냐면 이제 행복 천둥이라고 이렇게 이제 콘셉트를 잡고 이런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이제 한 줄을 잃어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아 뭐 서울대학교를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 취업 삼성에 취업하겠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날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만 밤에는 또 이제 이러한 천둥 이제 축제도 벌입니다. 근데 그 역이 뭐냐면 행복역이에요. 원래 십번역인데 그 이름을 행복역으로 바꿨고 또 행복역을 지나가는 그 열차를 행복열차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복열차 그 차표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행복역 안내 보면은 행복차점이라는 게 이제 행복역이라는 뜻인데 이런 선물가게가 있어요. 선물가게는 전부 다 뭐냐면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선물들만 이렇게 가득 놓은 거죠. 또는 심지어는 뭐냐면은 또 행복 우체국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편지를 쓰려고 썼는데 이게 지금 한 6년 전 사진인데 아직까지 편지가 안 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행복으로 우리가 하는데 중국은 아까 우리가 재백석 집에서도 보면 그 아무튼 행복이에요. 길상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보시는 것처럼 역도 이렇게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콘텐츠를 개발했듯이 중국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집착할 정도로 아주 복을 굉장히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집에 가면 복자 붙이잖아요. 복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3년에 미나 이먹고라는 이제 그 축제를 한번 이건 이제 개최를 했는데 경주 미나 포럼이죠. 근데 제가 이건 이제 경상도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제목이 뭐냐면 거시기 머시기예요. 야, 그 멋있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더 멋있겠는데 something anything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뭘 한번 경상도식으로 고민해보자 해가지고 미나 이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미나 포럼 하면은 그 전국 각지에서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호황을 이루는데 그때 이제 그때 동지사대에게 이제 기시 그 후미까지 같이 교수님이 토론회 하는데 뭐라 했냐면 미나를 행복하라고 부립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흥분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고윤우 교수님이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 교수님 행복하라는 말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그때 참석했던 김상엽 박사는 뭐라 했냐면 본인이 이제 그 쓰고 있는 그 신문의 칼럼에 행복하라고 부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복하가 미나의 하나의 그 애칭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미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나가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거를 개념을 두고 2007년도에 부산박물관에서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미나라는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행복이 가득한 그림을 행복화하니까 그때부터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장학자들이. 그래서 이름 짓는 거는 역시 그 일본 사람을 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미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듯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행복을 상징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부, 금술은 식물로 하면 백화, 불수관, 모란, 그다음 동물은 원앙, 박쥐, 백두조, 뭐 까치, 기물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 분이 이게 궁금하면 나중에 이게 녹화가 되니까 거기서 하든가 하면 지금 찍으시던가 하세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급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부부, 금술이 혹시 잘 안 좋으신 분들은 요런 꽃과 요런 동물이 그린 그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아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겠죠. 어떤 다사는 이제 요런 식물과 요런 동물 합격은 지금 제일 아마 중요할 겁니다. 합격하고 승진은 이제 요런 꽃들 요런 동물 그리고 좀 아파트도 좀 근사한데 뭐 강남에서 뭐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막 가정들이 막 싸우고 막 좀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런 꽃하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오래 살고 싶다. 돈이고 뭐고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덕적인 꽃,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가진 꽃은 뇌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길상의 최고의 그림은 뭐냐면 모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란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귀를 상징하지는 않았어요. 뭘 상징했냐면 여기 쓰는 것처럼 꽃 중에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꽃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 중에 왕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덕여왕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당나라 태종 선덕여왕에게 이제 당나라 태종이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홍색, 자색, 백색의 모란이 그려진 모란도. 이게 처음 기록으로 나온 모란도입니다. 새 색깔에 그리고 또 씨앗도 새대인데 그것도 아마 진홍, 자색, 백색을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마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꽃에는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씨앗을 뜰에 심었더니 진짜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의 그 예언이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물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모란꽃에 향기가 없는지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뭐라 그러냐면, 저 꽃을 봐라.
꽃에 뭐가 없어요? 나비가 없지 않느냐? 나비가 없는 건 향기가 없다는 거 아니냐? 그건 뭐냐면은 당나라 임금 당태종이 바로 선덕여왕이 싱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기 없는 여자다, 향기 없는 여왕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그런 비유인데 그걸 선덕여왕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보복에 나섭니다. 그럼 뭐냐면 경제감은 분황사라는 절이 있는데 분자가 향기로울 분자고 황자는 뭐냐면 임금황자예요. 나는 향기 없는 왕이 아니라 향기 있는 향기로운 뭡니까? 왕이다라고 당태종을 향해서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사찰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우리가 그 모란도는 여왕 같은 그 왕이다. 꽃 중에 왕이다라는 상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우리가 모라는 부귀라고 그랬는데 부귀가 아니라 부귀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꽃은 사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또 소개했습니다만 북송 때에 애연설 기억나시죠? 애연가 했던 북송 때 이제 주염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귀라는 상징에 의지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결혼식 혼례 때, 결혼은 일본발이니까요. 혼례 때 혼례병풍으로 가장 많이 친 게 뭐냐면 모란병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혼례 때는 그냥 임금님처럼 또는 이제 여왕처럼 이렇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풍이라는 게 작은 소병이 있고 중병이 있고 대병이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대병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대병은 너무 비싸요. 지금도 비싸듯이. 그래서 그런 비싼 모란 대병을 빌려주는 그 관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용감이에요. 조선시대에 여기 보시면 가난한 선비는 재용감에서 모란 대병을 빌려서 혼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국립저항박물관에 있는 이 모란도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란 꽃밭 거기에 이제 밑에는 이제 뭐 괴석도 있습니다만 그 모란 꽃밭을 자연스럽게 펼쳐놓는데 대부분의 화조도에 이런 그 베이스를 이루는 것들이 되게 모란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란 꽃밭에 온갖 상사로운 동물들이 논이 있는 것이 화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란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경우는 앞에 그림처럼 뭐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무슨 디자인처럼 도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마다 모란 꽃이 만발하고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괴석이 있어요. 근데 괴석도 여기 보시면 이제 청색 그다음에 이제 황색, 청색, 황색 이렇게 이제 회색이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은 굉장히 그 약간 도안의 느낌이 나지만은 이건 이것도 궁중에서 이제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이 덕성여대 앞에 있는 그 운영궁에서 이게 나왔던 이 병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모란만 그리지 왜 여기다 이제 괴석을 그리느냐. 근데 모란만 그리면은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란의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을 했어요.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두루먹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근데 뭡니까? 그 저기 청문회에서 온갖 그냥 폭탄을 맞고 거기서 탈락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귀의 축복을 받더라도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바로 괴석이 얘기하는 오래오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모란하고 괴석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란도를 그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란도만 그리지 말고 괴석하고 이렇게 쌍을 이뤄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괴석은 우리가 괴석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태호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코로나 전에 가장 많이 가는 것 중에 중국 강남에 보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중국 강남에 가면 그 소주하고 항주 아마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소주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태호라는 그냥 바다처럼 이렇게 넓은 그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돌이 이제 물결에 저기 호수의 물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태호석으로 가장 좋은 태호석을 수츠누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선은 뚱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척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꼬불꼬불 주름져야 됩니다. 주름져야 되고 또 구멍이 누 이렇게 퉁퉁 뚫리고 또 구멍이 서로 연결된 걸 가장 이제 우리가 좋은 태우석이라 그러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 태우석으로 정원을 꾸미면은 부자도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우석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둥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거를 이동하다가 물류비용으로 다 재산을 탕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중국 사람들이 이 태우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나를 보면은 여기 모란도도 나오고 여기 태우석이 이제 근간이 되는, 원래는 이제 태우석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괴석 수석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꽁이라든가 이제 새들이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모란 괴석도예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모란보다 어디 들어있냐면 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괴석이 거의 화면의 거의 한 반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뭐냐면 미나 모란 괴석도예요. 보시면은 그 왼쪽처럼 굉장히 막 그냥 화려무배하게 화면을 꽉 채운 게 아니라 오른쪽의 미나 괴석도는 오히려 그냥 문이나를 보는 듯이 뭔가 그 여백임이 어떤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괴석도 마치 우리가 그냥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그 앱스트랙트하게 이렇게 추상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게 꽃 여기처럼 이게 붉은 모란 그다음에 흰 모란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이 모란이 또 바깥에 또 여백이 생겨갖고 또 뭐까지 있습니까? 여기에 나비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비니까 향기로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주 그냥 옛날의 어떤 그 스토리, 선동여왕의 스토리고, 우리가 이제 미나 속에서의 그 나비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미나를 호접도라 그러잖아요. 호는 행복이고 접은 장수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장수를 또 염원하는 이 나비가 이렇게 두 마리가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모란도고 우리나라 모란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정신사납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으로 보면 좀 번잡해요. 그래서 제가 보성리엔 교수라고 중국에서 제일 그 중국 미나의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뭐 번잡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꾸민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모란, 미나 모란도 중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오방색의 근간을 둔 오색 모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그때 전시 때 제가 이제 꽃과 미나와 핸델만다 전시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은 가능하대요. 지금은 이제 교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의 모란 꽃을 이렇게 피울 수 있지만 조선시대도 과연 이제 그런 기술이 있었던가 하는 건 이제 의문이죠. 근데 그때 화제가 됐던 모란 괴석도가 이 그림이에요.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땅이잖아요. 이 땅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직선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비디오 아티스트 한 사람이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었더니 우리가 이제 병풍이라는 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놀랍게도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선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현대의 디자인에서 그 매핑 기법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야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또 재미난 모란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란 괴석들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사항을 뭐냐면 그 괴석이 원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은 태우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우석이 여기처럼 말과 망아지, 말의 어떤 패밀리 또는 또 두 번째 화폭이 있는 것처럼 도교의 이상적인 사람인 도인, 그 다음에 여기는 스님, 그리고 여기는 사람 모양이 같지만 뒷모습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애니미즘이에요. 제가 이제 그 경주에 한 20대 때 이제 그 처음으로 경주 남산이라는 데를 한번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뭐 경주대학 있으니까 자주 갑니다만 그때 엄청난 큰 그 저기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절벽에 어느 할머니가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그냥 절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죠. 아니 할머니 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젊은이가 한번 봐봐요. 안에 부처님이 계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경주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초창기에 막 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차를 사면은 어디다가 그 고사를 지는지 아세요? 노고수라고 그 동네에 아주 고목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것도 뭐냐면 노고수에 뭐가 있어요? 그것도 응?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연이라든가 무생물이 응? 이런 돌과 같은 이런 자연이라든가 무생물이 단순한 그냥 자연이 아니라 여기에 영혼이 있다.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다. 여기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애니미즘이에요. 근데 그런 애니미즘적인 표현이 미나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토끼 보입니까? 토끼도 있고 이거 뭡니까? 개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동물 형상을 한 것도 있고 용어는 이제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이것도 막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아메바 같은 뭐 이런 존재도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느낌의 이런 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에 와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수츠누토 기억하시죠? 그 수츠누토의 어떤 그런 괴석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괴석은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중섭의 황소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요거는 뭐와 같습니까? 요거는 삽살개예요. 이런 삽살개 모양으로 그 위에 또 머리 위에 이렇게 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나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애니미즘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화병 속에 이제 모란꽃을 이렇게 이제 꽂았는데 모란꽃은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무 둥치가 이렇게 봅니다. 요가 똑같은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작약은 풀이고 요거는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청아백자에 이제 이런 병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청아백자에 그냥 밖으로 모란이 굉장히 막 에너제틱하게 그냥 막 터져나올 듯이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어떤 강렬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렬한 이미지이면서 여기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란은 부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병은 이게 저 중국 발음으로 핑이에요. 그리고 평화로울 평자도 중국 발음으로 핑이에요. 그래서 병은 평안이고 평안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사자성으로 해가면 평안부귀 그리고 우리말로 풀면은 집안이 평안하고 부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for fun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 초등학교에 그 펀을 이용한 겁니다. 이건 요새 뭐 많이 쓰는 건데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선사하세요. 뭐 이런 게 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있고요. 그런데 그 밖에도 그 BTS가 이제 그 빌보드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화보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모란도예요. 그래서 BTS가 그 가끔 이렇게 미나를 갖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공연을 펼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그때 이제 그 BTS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해서 BTS가 누군지 모르고 PD가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BTS를 찾는데 왜 정병모가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야, 그 BTS가 그렇게 유명하구나 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거를 뭔가 이렇게 소개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끝입니다만 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우리 사람처럼 우리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미나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의 전통인데요. 아까 소개했던 그 북송의 주둔의 애련설을 보면 국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일이 아니라 은일한 선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라는 부귀가 아니라 부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꽃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군자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728년에 시조 작가인 김천택이
지은 그 시조집이 청구영원인데요. 그 청구영원 중에서 그 편수대협을 보면 모라는 꽃중의 왕이요. 화중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향이라는 우리가 해를 바라보는 꽃이니까 이건 해바라기예요. 이거는 충신, 임금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충신이고 연꽃은 아까 우리가 주영계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분자고 행아, 살구꽃은 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국화는 은거한 선비, 은일사, 또 매화는 한사가 뭐냐면 이게 바로 가난한 선비예요. 매화가 가난한 선비고 밭꽃은 노인이고 패랭이꽃은 소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규화가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규화가 어떤 꽃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꽃이 접시꽃이에요. 이게 무당이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해당하는 창녀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꽃이 창녀하면 이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는 창녀라 그러지만 이거는 미인의 잠결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양의 이제 꽃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그 백꽃은 시인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복숭아꽃은 다 뭐냐 풍류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라는 왕이요, 해바라기는 충신, 연꽃은 군자, 살구꽃은 소인, 국화는 은이란 선비, 매화는 가난한 선비, 밭꽃은 노인, 패랭이꽃은 소년, 규화는 무당, 해당하는 창녀, 백꽃은 시인, 복숭아꽃은 풍류객입니다. 다 외우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보다 보니까 마치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가정을 표현한 듯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부부 금수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정의 평안을 얘기하는 건데 미나 현대를 만나다 했을 때 포토존으로 썼던 건데 이게 백연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연모를 이렇게 이제 쌓은 것이 그때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만 백연모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문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새가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봉황입니다만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키스를 하고 있어요. 키스.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그 KBS에서 그 저기 뽀뽀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뽀뽀뽀는 근데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은 쪽쪽쪽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쪽쪽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학이 어떻게 키스를 할까? 학이 어떻게 쪽쪽을 할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높이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발견한 그 학의 키스신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남정네들이 이렇게까지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두 가지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애정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떤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정답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화조화 속에 보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짝을 이루고 쌍을 이뤄요. 이건 뭐냐면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금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중에서 가장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이게 뭡니까? 이 인꽃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눈도 보면 눈도 그냥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있죠. 그리고 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유의 그림이 이제 그 계명대학교에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새냐면 수대조라는 새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대조라는 새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보시면 돼요. 아까 금계라는 새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금계가 있고 되게 이거 미나 작가들이 많이 그리면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요런 꼬리가 있는 건 이게 수대조입니다. 이게 수대조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그냥 애틋한 마치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컷의 그 수대조가 줄리엣하고 부르니까 밑에 있는 그 줄리엣이 오 로미오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제 그런 어떤 러브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꽃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남편은 이쪽 보고 그 부인은 이쪽 봐요. 그리고 우리 집처럼 이제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이제 이런 집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 경우는 이 아마 이걸 그린 작가가 굉장히 막 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뭐 막걸리 한 잔을 했던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는지 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춤을 추고 심지어는 학도 이렇게 춤을 추고 있죠. 바로 이제 학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테크니컬한 이런 그림에 비하면 굉장히 못 그린 그림 같지만은 오히려 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오히려 그 현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그 시리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봉황을 그린 건데 우리가 이제 수컷을 봉이라 그러고 암컷을 황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암컷이 이 부인이 그 밤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뚱이가 지금 밤중이가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오리인데 그 역시 그 오리가 아주 다정하게 거기다가 우리가 그 고려 청자 같은 데 나오는 그, 그 포류수금문처럼 굉장히 시적인 정치가 넘치는 이런 이제 네,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도 보면 다 짝이에요. 심지어는 모란도 짝이고 돌도 짝인데 그 이제 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잉꼬가 있습니다. 잉꼬가 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모란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냐면 엄마야 이런 거예요. 그 왜 이분이 이거 눈치를 챈 거예요. 제우들 왜냐면은 여기 붉은색의 이 돌이 이게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등을 보이는 노란색의 돌이면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의 남성이 노란색의 여성의 돌을 뭡니까?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쌍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미나 또는 우리가 자수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어헤더도 뭘 하고 있습니까? 키싱 피시예요. 완전히 이렇게 그 아까 말한 그 뽀뽀가 아니라 쪽쪽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이 처음으로 외국 박물관에 우리가 문화재청의 그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이러한 이제 그 고미술이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박물관 미술관 개인은 안 됩니다. 외국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요청하면 A급은 안 돼도 B급은 나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으로 나간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책가도 그림 두 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그거를 그 여기 호주 빅토리아 박물관은 그 호주에서 우리는 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두선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보면은 여기에 다 이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하여튼 다 희한할 정도로 미나 속에서는 쌍인데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거북인데 여기 이제 아마 뒤가 수컷이고 암컷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왼발을 해가지고 암컷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뭐 희약가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꼬리도 이렇게 올리면서요. 약간 좀 에로틱한 거고 심지어는 이러한 어떤 그 동물이나 어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꽃도 뭘 하고 있습니까? 뽀뽀뽀가 아니라 쪽쪽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짝에 대한 어떤 집념 같은 거를 우리가 미나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일 겁니다. 이게 무슨 꽃이죠? 양귀비에.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거 즐기시죠? 아니시가? 몇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양귀비는 지금 뭐냐면 나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가 아까 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패랭이 있고 석죽화는 지금 벌이 날라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비꽃은 지금 장수벌레가 서로 차지하려고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꽃도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장수벌레의 장면처럼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짝으로 이렇게 나온 그림이 많아요. 개하고 고양이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기 나비도 이게 짝이 있죠. 나비 짝이 어떤 겁니까? 바로 여기 보면 이 모란이에요. 이 모란이 뭐처럼 생기냐면 나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그 토끼를 보면은 눈이 정말 그냥 순수한, 응? 그야말로 그냥 그 순수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거는 아마 암토끼 같습니다만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이제 애교를 부리고 있는데 사랑이 하여튼 철철 넘치는 그런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주도 미나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 물론 이제 이런 제주 사람들은 우리 이제 육지 사람이라는데 육지도 이렇게 그 뽀뽀 쪽쪽을 하는 건 많지만은 여기는 아예 그냥 제주도 사람들은 합체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뭐 황룡하고 청룡이 그냥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학이 뭡니까? 아예 날개 하나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황,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부의 어떤 금수를 얘기했고, 이제는 그 패밀리,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의 상징은, 원래 상징은 이건 새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황이 나르니 무새들이 따른다 하는 그의 의거에서 우리가 이제 새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황은 고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깃들지 않고 오동나무에만, 오동나무에만 앉고, 또 아무거나 먹지 않고 죽실인 대나무 열매만 먹고, 또 아무거나 마시지 않고 이런 미네랄 워터 예천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쌀 좋아하는 좆대에는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고고함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봉황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청와대가 지금 문장이 봉황이잖아요. 이건 용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콘셉트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안동에 가면 그 봉종사에 가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벽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벽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동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 대나무 열매가 있고 봉황이 있습니다. 이게 봉과 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오동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봉황, 해가 있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쓰는 것은 복명조양이에요. 이거는 시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경에 보면 뭐라냐면 봉황이 운에 저 높은 언덕에. 그러니까 봉황은 울어도 아무 데나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상의 동물이지만 저 높은 곳에만 울어요. 그리고 또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앉아요? 오동나무에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가 자라네. 그리고 또 그 높은 곳은 또 뭐가 한, 뭐 어떤 곳이냐면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거. 그런 어떤 고고함의 상징을 표현한 게 복명조양입니다. 그래서 봉황이온의 해 뜨는 곳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여기 사찰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궁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그 오동나무 나오고 여기 해까지 달도 있습니다만 봉과 황, 여기 봉이고 황이겠죠. 봉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괴석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미나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지 한번 지금 볼게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오동나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나무 보이죠? 봉황 있죠? 해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궁중에 하나 사찰벽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병아리 같은 새끼들이 어물조물 있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있는지 아세요? 아홉 마리예요. 그건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추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추도는 이것도 이제 고학부에 나오는 건데 봉황새가 꾸룩꾸룩 우는구나. 한 어미가 아홉 마리 새끼를 데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것에 비유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정의 평안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 속에서는 뭐 저 높은 뭐 해가 뜨고 높은 곳에 이런 고고함보다도 뭘 더 강조합니까? 고고함 플러스 바로 가정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추도 여기 이제 그 새끼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 요 새끼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병아리 같은 이런 새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에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리도 보면 이렇게 패밀리 엄마 오리, 아빠 오리, 새끼 오리처럼 패밀리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여드린 장면이 이제 아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돼. 이 그림인데 이게 무슨 꽃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게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인데 저는 이것도 패밀리로 봐요. 왜 패밀리냐면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은 흙덩어리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 엄마 백일홍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끼 백일홍을 고개를 숙이면서 돌보고 있고 이 뒤에는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아빠 백일홍. 그 다음 이거 맨 뒤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첫 번째 첫 장면에서 이걸 했으면 사람들이 피식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연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꽃을 뭐로 읽었습니까? 사람으로 읽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읽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아, 이전에 뭐 하나 있는데 사라져 버렸네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화조 민화 화조화를 보는 그 세 가지 시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 가치를 그동안 도덕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조상들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 우리가 말하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우리도 이제 도덕적인 이념, 도덕적인 이데올로기, 도덕적인 가치만 갖고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제 중국 사람처럼 뭡니까? 이제 행복, 풍속적인 어떤 욕망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가 민화 속에 화조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는 모란 매화의 시대였다면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또는 말기 특히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는 매화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조화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화에서 모란의 시대로 바뀌는데 또 모란의 시대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투자, 길상이에요. 중국말로 하면 길상이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가 꽃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거기에 어떤 휴머니즘이 있고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병모 교수님, 이제 화조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이제 너무 사진 자료들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정말 즐겁고 유익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두 분 정도만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질문. 왠지 그 조선시대에는 민화를 속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문인화라는 아까 말한 도덕성이 높은 그 가치의 그림을 이제 문인화 이렇게 볼 때 격조가 떨어진 그림. 그 이제 속화라고 했는데 그 속화를 그리면서 누가 당당하게 거기 이름을 쓰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마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이제 쓰는 이런 그리는 이런 그림들은 뭔가 궁중매 화원들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들 보면은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나 이제 이 민화 작가들은 뭐냐면 정상도 말로 그냥 쪼대로 그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자유로운 그 상상력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굉장히 아주 현대 이런 작가들이 막 깜짝 놀란 이런 작품들이 오히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안 쓰는 아까 말한 그 무명화가의 제가 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사진 자료가 이게 저작권인데 지금 일단은 저기 그 뭐냐면은 요거는 동영상으로 근데 또 어르신네라 또 하여튼 우리 저기 그 공사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정범모 교수님한테 이제 다께 이제 강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겠습니다. 장내 취식은 자제하여 주시고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연구교수, 시카고 대학교 객원 연구원을 지내셨으며 지금은 성균관 대학교 동아시아과에 재직하고 계신 고연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화조도의 전통과 의미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부여받은 제목은 화조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앞서 정병무 교수님께서 그 화조도, 민화 화조도의 측면을 아주 흥미롭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민화 화조도들이 나타나기까지 아주 오랜 역사로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서 화조도라는 그림이 어떻게 바로 보이는 이러한 주제들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화조도에 있는 그림, 새나 꽃들이 우리가 굉장히 정원에서 아끼던 꽃과 식물이라고, 꽃과 동물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개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유래는 여러분들 지금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에 가서 그 아름다운 기이한 꽃과 새를 보지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고대로 올라간다면 가장 아름다운 꽃과 새는 그 최고의 권력자의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미나 화조화라고 하는 것들에 그려져 있는 꽃과 새들도 유래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최고의 권력에 대한 최고에 대한 그 내부의 욕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정병무 선생님과 함께 그 현대화랑 화조 전시에 이제 도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박사 논문을 화조화로 썼기 때문인데 저의 박사 논문은 한나라로부터 중국과 한국 화조화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특성,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조금 그런 측면도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조라고 하는 그림, 또 조선시대 중심으로 해서 화조도가 어떻게 변모됐는가를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화조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고 있지만 이름들은 뭐 화조, 영모, 화초, 초충, 축수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고 또 병풍에 대해서는 화초병, 화초영모병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조를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 저는 조금 참 항상 좀 망설여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꽃과 새가 좀 조합을 이루는 그런 화조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란 병풍이나 이런 거는 오늘 제 강의에서는 이제 다룰 여유는 없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요. 그 옛날 조선시대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에 있는 것으로 화원 화가들이 시험을 칠 때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죽이 맨 앞에 있고 영모 화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양성지가 왜 죽도 화초인데 따로 뛰어났냐 석자 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올라가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자비대령 그 녹취제에 보면은 영모, 초충, 매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식 명칭이 무엇이었나 하는 걸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당 원문인데 뭐 여러분들 사실 요새는요 고전 번역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누르면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중국 경험입니다. 지금 약간 그 굵게 넣은 글씨들이 말하자면 화조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들입니다. 저렇게 많기 때문에 화조도를 강의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저 많은 그 동식물의 세계를 설명드려야 되나 이렇게 당황스러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화조의 조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호 선생님께서 아주 흥미롭게 조선 전기와 후기로 지나가면서 매화의 시대에서 모란의 시대로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자기를 보면은요 조선 전기의 청화백자에는 주로 매화와 대나무가 신문이 돼 있고 모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그 청화백자에는 모란 문양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는 커다란 어떤 그 시대적인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시너지를 이루는데 거기다가 민화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 뭔가 세속적 욕망이 잔뜩 표현되는 그런 그림들이 발달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논문에서 다룬 거는 바로 그러한 어떤 축소라든지 길상에 해당하는 상서 이런 요소들이 이미 상당히 정치적으로 송나라 때부터 다 이렇게 화조화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었다. 거기다가 자연을 그대로 그려낸다고 하는 자연의 생명체를 그려낸다는 의미입니다. 는 사생, 맨 위에 있는 자연의 생명체를 그려낸다는 사생, 또 아까 사군자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이제 유사하게 뭔가 도덕적인 덕을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 이런 의미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꽃과 새의 여러 가지 그 상징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미 중국의 송나라면 우리 고려시대쯤 되는데요. 조선시대를 넘어가서 고려시대도 올라가면 또 모란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시대적인 변화나 이제 시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전통을,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이미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 전에 마련이 돼 있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문을 저는 썼고요. 가장 먼저 그 화조화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아주 흥미롭게 봤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부분인데요. 당나라 기록이에요. 중국 당나라가 언제예요? 아까 그 당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그 여왕에게 꽃을 보냈잖아요. 바로 그 시대인데. 그 당나라에서 신라로부터 둘째 줄에 보세요. 신라국에서 공작인데 둘째 줄 중간에 공작 해무자라고 나오죠. 공작이 춤을 출 수 있는 공작이에요. 물론 저런 공작은 밑에다 뜨겁게 불을 떼가서는 이제 조련을 시킨 거겠죠. 저런 공작을 신라에서 당나라에다 바쳤어요. 이거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멋진 동물이 어디로 가요? 최고의 권력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당나라 황제한테 갔니? 당나라 황제가 그게 이제 귀하니까 지금 저거는 별난이라고 하는 화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저 화가에게 그걸 그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권력을 기록하는 역할로서 저 그림은 기능을 했겠죠. 하지만 아름다운 공작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었다. 징금 기하가 황실로 올라갔을 때 이런 기능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나라의 말 그림인데요. 당나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저 말들이 어디에 사용됐냐면 춤을 추는데 사용됐습니다. 춤추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생소할지 모르겠고 말들 막 몇백 마리가 춤을 추는 그런 당나라 황실의 장면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럼 말들은 뚱뚱하게 살이 찌고 거기에 대한 제가 중문과 논문을 읽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저 말 춤추는 말들을 나중에 이제 군대로 보냈을 적에 군대에서 그 군악 길 불면은 말들이 춤을 춰서 도저히 쓸모가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중국스러워요. 근데 아무튼 저런 말을 그릴 때도 그 말이죠. 황제의 말이죠. 황제의 그 멋있는 말을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사생을 하듯이 이렇게 잘 기록해서 그리는 이런 전통 화조의 전통으로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하얀 조그만 새가 매예요. 90% 한국에서 잡아올린 매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그 각 지방에 매를 그려서 100장을 그려서 보내면서 이 매를 잡아올리라고 하죠. 특히 하얀 매가 가장 좋다. 저거는 잡아서 뭐 했으냐면 명나라 황실로 보냅니다. 우리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준 나라로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건 굉장히 조작된 명나라에 대한 컨셉이고요. 조선 전기 왕조실록이 나오는 명나라를 보면은 정말 여자 잡아가고 뭐
매잡아가고 정말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 그 왕들이 그 바치느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 세종대왕도 그 매를 바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매가 오면은 매가 싸움을 잘하는데 특히 저 백조를 잡는 모습이 아주 드라마틱해서 저런 거를 그려서 이제 그 멋진 가장 멋진 매를 이제 명나라 황제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는 이제 그 모습을 저렇게 그리는 저런 전통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화조화에 저런 속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는 청나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황실의 특히 하얀 매, 저 하얀 매가 이제 상서를 뜻하는데 이 상서는 단순한 길상,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저런 상서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그 황제나 임금이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이 태평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이러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의 정치적인 덕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인정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제 저런 하얀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계절의 꽃을 그리는 건데요. 아무 꽃이나 그리지 않고 정해진 꽃들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그리는데 지금 보시는 저 꽃, 무슨 꽃이에요? 절대 모란이 아니고 보용이라는 꽃입니다. 저 처음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기 꽃봉오리랑 잎사귀 이런 것들 보면은 구분이 가능한데요. 전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모란 못지않게 아주 이쁜 꽃인데요. 저건 남송대 그림이고요. 지금 이 그림도 남송대 그림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거죠. 그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저 꽃이 아까 정병호 선생님께서 향이라는 충신 기억하세요? 향이라 가로하고 해바라기, 해바라기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해바라기가 아니라 저거는 적꽃입니다. 규화. 저게 향이라예요. 기록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북송 때부터 적꽃이 충신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그 적꽃 형태의 그 꽃잔, 도자기 같은 것들이 아주 고급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도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향일화라고 하는 꽃을 해바라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식물학적인 이제 고전 식물학적인 관점 이런 게 반영이 되는데 저게 향이라고 제가 이제 저 노란 꽃이 가을 꽃입니다. 향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남송대 그려진 매화와 대나무 겨울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황실의 꽃이었고. 근데 저것이 나중에 원나라로 가면 수목으로 변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조선시대는 상당히 도덕적인, 더욱더 도덕적인 식물로 조선시대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 매화꽃이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저 꽃이 부용입니다. 아까 모란이 아니고 부용했던 그 부용화와 공작.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저런 식물들이 특정한 상징을 부여받고 또 황실에서 진짜로 저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 황실의 화가들은 저걸 직접 보면서 정말로 진짜와 다름없이 그려내는 그런 그림들이 아주 많이 그려졌고 사이즈도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네. 세부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자, 원나라 때 도덕과 관련되는 하나의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건곤생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그림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고요. 세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와 여기. 죽은 나비를 개미가 끌고 가고 그것을 먹으려고 쫓아가는 두꺼비. 그 다음에 매미를 잡아먹는 사마귀가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돼 있죠. 그러면서 저거를 보면서 저기에 적혀져 있는 그 시는 그 학자들이 그 인생 약육강식의 세상 사리를 아주 그 철학적으로 읊고 있는 시가 밑에 주르륵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 전통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진 않고요. 문학에서 나타나는데 그림으로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것이 장식적으로 변하게 돼서 이게 원말 명초에 저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서 중심되는 꽃이 뭐였냐면은 향일화와 맨드라미입니다. 가을꽃이죠. 한번 구경하시고요. 여기 중심적으로 들어있는 꽃이 맨드라미와 그 추규, 규라는 꽃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정병훈 선생님께서 그 창녀에 당하는 꽃 규화, 그 규화가 접시꽃이라고 말씀드린 거 맞고요.
지금 저것도 규화인데 저거는 가을 규화.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봄, 여름 규화입니다. 네, 근데요. 그리고서 명대에 가면은 여러분들 앞에 이 그림 굉장히 사이즈 크고요. 저 세부 세부에 그런 약육광식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철학적인 그런 약육광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굉장히 장식적으로 좀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주 유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게 박물관에 저런 그림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소장돼 있어요. 명말, 청초. 우리나라에 당연히 들어왔겠죠. 이게 우리나라 그림인데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 고려박물관, 일본 고려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사실은 비교해 보면은 어핏본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중국 그림들 훨씬 크고요.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어요. 세밀하게. 근데 왼편에 우리나라 그림 아주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이건 당연히 조선 그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맨드라우야 추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림 같죠? 이게 어디에 있는 그냥 간송미술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간송미술관에서는 신사임당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같은 세트가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이거 신사임당 그림이라고 엄청 주장하시는데요. 글쎄요. 이거 둘 다 신사임당이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런 류의 그림이 신사임당 이름으로 전해지면서 18세기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거 둘은 아니고요. 저건 둘 다 그것의 모사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트는 똑같은 세트예요. 구도도 똑같고요. 이 그림이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안희준 김원료 선생님 책에서 이 그림을 신사임당 진작 16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고요. 아마 17세기 말쯤 만들어진 도안으로 보입니다. 참 화조와 시대잡기 어려운데요. 같은 주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명나라 자수 작품이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를 누렸던 것이고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게 신사임당 전칭작으로 전해지는 작품들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초충도류의 그림들이 원말 명초에 굉장히 장식화된 그림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명대의 그림들이 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뭔가 도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나 그리시는 분들 중에 신사임당 전칭작 혹은 신사임당 그림을 미나라고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있는데 약간 미나스러운 그림 맞습니다. 상당히 시대가 지나오면서 우리한테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 네. 지금 이건 일본에 전하는 조선시대 초충도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언제적 그림일까요? 근데 보시면 이 장면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아마 17세기 말쯤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밑에 보이는 저 그림이에요. 네. 17세기 말쯤 자수도안으로 정착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거 신사임당 그림으로 이제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18세기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겸재정선도 양반층의 요구에 의해서 못지않은 좋은 저는 초충도를 남기게 되는데 저거는 바로 이제 18세기에 신사임당 모작들이 강제 만들어지는 가운데 겸재정선이 그리게 되는 그런 초충도류의 그림입니다. 18세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조선 초기 화조 초충도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명나라 화원화가가 그린 명나라 화원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명나라 황실에서 그려진 화원화가, 빙지 프로페셔널 화원화가의 그림이 먹선을 정말 유려하게 써서 마치 무슨 문인화가의 먹선을 본 듯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화원화가가 저렇게 마치 문인화가처럼 그림을 그렸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건 보지 못했고요. 아무튼 참 특이하게도 저 그림이 황실에서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저것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전서 많이 그려지는 이제 조선 중기 수목
화조화들이 이제 그런 영양권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어떠세요? 지금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징의 그 수목 화조고요. 이제 조선 중기의 화조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사한 그림이 간송미술관에 있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징의 그 지금 보시는 지금 중간에 보이시죠? 어미새가 벌레를 그 아기새들에게 먹여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저 우리나라 전통 중에 하나예요.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까 정병호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걱정됐어요. 사실 제가 그 우리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들하고 이런 책을 쓰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Unexpected Joyful Koreanism.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적인 즐거움. 그래서 이게 한국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해서 저 테마로 글을 하나 쓰려는데 아까 정병호 선생님이 엄청 많이 그 보여주셔서 제가 마치 베끼는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그 요거는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인데 같은 이징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되는데 중국에는 이게 흔치 않은데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징의 그런 수목 작품들 여러분들 감상하시고 이게 이제 조선 중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수목 화조화의 세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저렇게 백로와 연꽃, 또 기러기와 갈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사랑받아서 저런 것들은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리게 되는 사랑을 받는 그런 테마의 화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폐하 노사도라는 제목으로 송나라 때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저 제목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치든 연꽃과 백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연꽃을 활짝 핀 거는 좋아하시는데 시든 연꽃 밭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얀 백로가 내려앉는 그런 장면. 굉장히 시적인 장면인데 저게 꾸준히 해서 민화에서도 그런 사랑스러운 두 쌍을 표현하는 바로 그 테마에서 여전히 애용되고 있는 백로와 시든. 네. 시들었으니까 연법만 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임양의 이런 그림은요, 조속으로부터 심사정, 18세기 화가죠. 심사정이 임양을 본떠서 그린다고 하고 있는데, 꾸준히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수목 기법입니다. 이런 심사정은 이제 소규모의 그런 채색, 담채 화조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몇 개 유명한 것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화조화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굉장히 크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김인관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화의 초충도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사이즈가 되게 신기하죠. 세로 17, 가로 1150. 도대체 1150cm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꺼내서 봤는데 여기 적혀져 있는 그런 강세왕 그리고요. 이 그림은 당연히 18세기 후반은 돼야지 나오는 그림이에요. 근데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한국의 미라고 하는 도록에 17세기 작품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있다고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뭐 저도 잘못 쓸 때도 종종 있지만 이렇게 시대 잡기는 사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18세기 이제 18세기 후반으로 가서 19세기 내려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 최매출하기, 매출하기를 잘 그려요. 근데 털을 굉장히 잘 그리죠. 또 예, 변 고양이 털을 엄청 열심히 그립니다. 저 시간 엄청 많이 걸렸겠죠. 저렇게 해서 뭐 호랑이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저러한 그 유행이 누가 털을 잘 그리나 마치 내기라도 하듯이 18세기에 이제 굉장히 사실 저걸 사실주의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한다는 것. 어미 닭털은 진짜 어미 닭털처럼, 병아리 털은 병아리 털처럼 이렇게 그리는. 오히려 저는 지금 의미를 말씀드릴 여유는 없고요.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그 굉장히 주목받는 이 그림에까지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를 제 말씀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신명현, 남계우 이런 분들은 굉장한 높은 사대부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주 정밀한 그런 화조 계통의 그림인데 이제
단체로 해서 지금 보는 것이 수선과 동백을 그린 거예요. 수선과 동백을 보고 그린 게 아니고요. 아마 청나라 그림이나 청나라 화보를 보고 그린 것입니다. 실제하고는 뭐 그렇게. 예. 국립중앙박물관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신명현의 이 그림이 나올 때 오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걸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신명현 19세기 사대부 집안 남성 화가가 청나라 화풍을 받아서 이제 변화된 모습이죠. 조선 전기랑도 다르고 중기랑도 다르고 이제 후기 19세기로 가면은 이러한 그림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남성들의 사랑을 봤는데요. 신명현이 이런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전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화첩, 이거는 병풍, 이런 병풍. 예.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 꽃 이름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 게 1단에 있는 모란, 오른쪽에서 두 번째, 2단에 있는 가장 오른편에 있는 부용, 목부용. 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부용을 꼭 모란이라고 전시하더라고요. 참 고쳐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고요. 예. 그리고 밑에 귀화 있는 거 보시죠? 황촉귀라고 하는 저게 이제 가을꽃 맨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중간 꽃이 저겁니다. 향일화가 저것입니다. 네. 충신향일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그 아까 화첩에서 그린 그림들을 이제 확대해서 적용해서 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생물을 보고 그린 게 아니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린 것입니다. 청대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뜰에서 그는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 적합하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이제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좀 약간 그 이 병풍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보시면은 저 오른편에 있는 제가 민화를 조금 배워보니까 민화에 있는 거의 많은 새들이 얘예요. 얘. 그래서 제가 맨날 빨간 털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 새가 무슨 새일까? 이런 새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그리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보시면은 왼쪽 밑에 저 하얀 비둘기. 하얀 비둘기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도록쓸 적에 비둘기를 잘못 그린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새? 꼬랑지가 왜 이렇게 생겼나? 참 고민스러웠거든요. 공작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 온 애 같아요. 이거는 참 많이 그려요, 비둘기. 그리고 보시면은 단풍, 홍엽이라는 단풍 들어가 있고 앵무새도 있고요. 네, 원앙과 부용.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화조들이 19세기에 양반에 의해서 이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네. 그리고 이제 김수철이라는 화가 많이들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독특한 화풍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이런 그림들이 김수철에 의해서 그려지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 좀 많아요. 그리고 홍세섭. 약간 수묵이죠. 그래서 홍세섭이 그린 이러한 유의 그림들은 앞에서 봤던 임양의 그림에서는 수묵의 전통을 확대시키면서 어떤 그 당시 양주팔계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결합된 독특한 화풍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그 화조와 역사에서는 중요시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장승업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지금 거칠게 그 화조화의 역사를 쭉 한번 보셨는데요. 장승업 그림 중에 참 좋은 작품이죠. 삼성리움에 있습니다. 삼성리움에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아주 알짜 좋은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병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병풍을 좀 따로 떼어서 우리나라 그 미술 작품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이제 비단이나 천의 비단이나 종이에 그린 그림들은 되게 취약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잃어버렸고요. 의궤에도 조선 이전 것들은 뭐 다 사라져서 임진왜란 이후 것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지금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왼편엔 제목 한번 보세요. 화초 병풍, 화초 영모 병풍. 절하는 계절꽃이란 뜻입니다.
절하 영모 병풍, 영모 병풍 이런 용어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의궤에 쓰이고 있어요. 의궤 그 가래 도감. 지금 지금 다 가래에 해당되는 건데요. 결혼식에 쓰였던. 결혼식에 이런 병풍들을 쓴 거예요. 왕실 결혼식에서 저런 이름으로 대개는 이제 대병풍을 씁니다. 근데 보면은 17세기에는 대개 화초병풍이다가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름이 영모병풍으로 급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내용의 변화인가, 이름의 변화인가, 저도 장담은 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변화는 보여요. 그래서 화초병풍에 해당된 게 도대체 뭘까? 화초병풍, 근데 그 조선 초기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화초병풍을 만들어서 중국에 주기도 하고 또 유구국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뭔가 화초병을, 그리고 조선 후기에도 소설 같은 데는 뭐 화초병 열두복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초병이란 단어가 좀 이렇게 입에 익숙해 있던 조선시대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뒤에는 영모병풍으로 대체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고궁박물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뭔가 조선시대 화초병풍의 그 흔적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작품은 이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걸 한번 가서 꺼내서 들여다봤는데 엄청 잘 그렸더라고요. 그 그림도 크고 사이즈 일단 크죠. 세로 사이즈 보세요. 그림 크고 뭔가 그림이 사실적이진 않아요. 엄청 평면적이에요. 그렇죠? 빨간색, 하얀색이 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나간 그런 아주 뭔가 단아하면서도 약간 비사실적이면서 도안화됐으면서 상당히 뭔가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 세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참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비단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꽃을 보시면은 뭐 보고 있으면 눈이 안 떨어지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선 전기로부터 내려오는 화초병풍의 유래가 있다면 저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저런 왕실 병풍입니다. 이번 풍은 그렇게 유명한지 아닌지 이걸 따라 그리는 그 현대의 화가들은 잘 못 봤어요. 한번 도전해 볼 만. 이거는 이제 그 여기서 세부를 보면은 18세기 저런 거 화초병풍의 뭐 사용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이 될 만한 부분이고요. 18세기 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가끔 보게 되는 화초병풍입니다. 화초만 있죠. 새는 없고. 예. 이거는 운영궁에서 나온 화초병풍의 화초 그림의 일부. 네. 이러한 어떤 조선 왕실의 화초병의 흔적. 좀 보여드리고 영모병으로 좀 이런 시기 작품이 아까 이 그림 이거 지금 일본에 있는데요.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 뭔가 그 구도를 잡고 되게 평면적으로 하면서 뭔가 미감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선 왕실에 대한 유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좀 단순하면서 네 좀 귀엽기도 하고요. 절대는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한 폭씩 남아있는 화조도의 그 흔적인데요. 아마 조선 후기 19세기로 내려오는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영모병풍으로 이제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중국의 임양을 봤듯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중국의 명나라화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이 동아시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림이에요. 너무 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계절의 아름다운 정원의 한 풍경을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아름다운 새와 목본 식물과 초본 식물, 그렇죠? 풀 종류의 식물과 나무 종류의 식물을 이렇게 딱 구도를 잡아서 그 계절 감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작품은 제가 이제 고궁박물원에 가서 보면은 그냥 실제랑 똑같아요. 사이즈도 거의 실제랑 똑같아요. 엄청 크고 아주 잘 그린 그런 작품이고 이것이 유행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여기 작품이 너무 많아서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화가들이 여기를 쫓아가게 되고 모작들이 엄청 나오게 되고요. 지금 가장 오른편에 있는 건 여기작이 아니거든요. 조금 단순하죠? 네. 이 여기 작품은 정말 신의 손이 저런 것인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런 것들이 여기 작품의 그런 유풍을 보여주는 청나라 명청대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작품도 우리나라는 못 그려요. 이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작품 일본에서 우리나라 좀 못 그린 것 같다고 우리나라 거라는데 저는 중국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못 그려요. 우리나라 거 보시면은 이거 여기 거고요. 우리나라 거 이영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굳어요.
알료도 뚝뚝 떨어지고 이게 다 또 병풍도 아니고 하나하나 말아놔서 이거 보수가 돼야 되는데 필 때마다 알료가 떨어져서 아주 민망합니다. 도판으로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게 중국 그림하고 비교하면은 역량은 역량권에 있는데, 네. 뭔가 우리도 이렇게 막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도 중국처럼, 우리도 중국 황실처럼 좀 멋있게 그려보자. 이런 그림들이에요. 네, 이거 백환이라는 새, 또 금계라는 아까 정보영 쌤 말씀하신 금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나중에 이제 뭐 금계만 엄청 그려대는데, 금계라는 새를 이제 우리가 그린 것과 원래 중국에서 그려지던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저 공작은 뭐 너무 재밌죠. 꼬리, 머리털에 저렇게 꼬리털이 붙은 세상에 없는 공작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도 없이 그리게 되는데요. 공작은 머리에 꼬리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홍도 전층작으로 지금 전해지는 국립중앙병풍인데요. 밑에 보면 지금, 네, 이 그림 괜찮은 그림인데요. 누구 작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김홍도 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보면은 잘 그렸어요. 근데 그림이 조금 힘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모란, 부용,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이런데 이제 세부에 그려진 행사 기록도 19세기 지금 전반기의 행사 기록도 안에 보면은 그 이것이 그 당시 왕실에서 평을 쳐지던 영모병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요. 근데 그 지금 고궁박물원에 왕실에서 쓴 영모병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런 것들인데요. 도판으로 보면 꽤 그럴듯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가서 좀 보자고 꺼내서 봤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왕실 병풍이에요. 창경궁에서 온 고궁박물관이 수장되어 있는 병풍 저런 게 많거든요. 꺼내주면서 큐레이터가 아, 참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보면은 괜찮죠? 이게 도로에 실린 거 보면 참 멋있어요. 예뻐요. 근데 세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 세부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이게 도판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 저 꼬마 새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새끼 새들. 우리는 19세기 그 양반 기록에 봐도 내가 결혼식 때 쓴 그 화초병, 그 그런 새 화조병풍에 그 노란 새끼들이 있어서 너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먹여주는 것도 그렇게 저렇게 뭔가 가족상 되게 휴머니스틱한 저런 그 표현을 좋아했고 우리가 좀 저런 이미지들을 좋아해서 저렇게 새끼를 그리는 저러한 전통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었는데 그럼 저건 우리에서 만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송나라 기록에 보면은 새끼를 가지고 끌고 가는 새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중국의 화조에서는 별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린 조선시대 때 굉장히 꾸준히 그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이제 택해서 우리가 발전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세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세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초보자도 저렇게는 안 그릴 거예요. 저거 정말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엄청 빠른데 그냥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조시대 기록에 보면은 요즘 화원화가들이 그림을 날림으로 그려 올린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 저런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바깥으로 파는 그림 더 잘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막 들어서 이게 왕실 그림 좋고 미나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볼까요? 예, 네, 대충 그려. 이거 지금 새도 하나도 귀엽지도 않고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왕실에서 그려놓고 저거를 장황을 하고 왕실에 썼을까? 저게 한두 폭이 아니에요. 저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더 나쁜 거 엄청 많아요. 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잎사귀인데요. 도록에서 보면 괜찮아요. 예. 도록에, 우리 도록 가지고 도록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금 그, 근데 개인 소장 뭐 요즘 나오는 병풍들 저런 병풍들 상당히 많거든요. 어, 왕실 병풍인 것 같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왕실 병풍 봤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들 훨씬 좋거든요. 너무 잘 그렸어요. 비단에다가 이런 그림들도 상당히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이 어떤 유통구조와 제작과 소비의 관계가 그 당시 어떠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뭐 나오는 그림들인데 아주 잘 그렸죠. 이런 병풍들이 상당히 또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왕실 그림. 아까 이거 정보영석이 보여주신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색도 아주 예쁘고 이 새들이 어떤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사실적이진 않지만 뭔가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런 그런 따사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약간 비단 좀 겹친 선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세부를 보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린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풍들, 화조 병풍들이 아주 많았고 또 양반가에서는 그 주로 그 며느리나 또 안방에 며느리의 선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런 화조 병풍을 선물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화조 병풍들이 그 사용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화와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당시에 화조 병풍의 사용과 또 어떤 그 사용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부를 보면은 뭔가 잘 그렸다라는 느낌은 들지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그 공작새인데요. 이게 우리 현대에서 활자계도 나온 거 하나 나온 거고 또 김해 미술관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들을 바로 이제 이건데요. 저 다정한 두 마리의 그 세상이 없는 공작새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러한 전통, 우리의 전통, 예, 비현실적인 예쁜 새 만들기 전통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었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들의 어떤 발랄한 정서와 더 아름다운 새를 만들고, 예, 더 상징을 부각하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었을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저는 이 그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림 아주 예쁘고요. 색도 굉장히 따사롭고 좋죠.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일단은 저게 바닥을 검게 칠하는, 검게 두는 회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진 금을 이겨서 그리는 산수화. 왕실에서 쓰는 아주 값비싼 산수화인데, 이렇게 바닥을 검게 하는 것이 주는 고급성이 있었습니다. 자, 왕실에서 나온 자수병풍, 또 아마도 굉장히 그 값비싼 병풍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동아대 박물관의 화초병풍, 지금 색이 바래설치 아주 화려한 비단실로 만든 그 검은색 바탕의 비단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건데요. 저러한 미각적인 어떤 요구 속에서 19세기에는 이러한 매화도 병풍도 이렇게 바탕색에 염색을 해서 만드는 이런 그림의 전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좀 화려한 느낌은 안 들죠? 이거는 계명대 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런 건 비슷한 것이 또 에밀레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고 지금 이거는 한번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랑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이게 지금 계명대 박물관 건데요. 인장도 있고요. 보면은 참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여기서 그 새털 그린 것도 그렇고, 네, 이 그림하고 그리고 민속박물관에 이렇게 바닥을 또 다양한 색으로 해서 그린 이런 화조와 병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그 바닥색을 이제 활용하는 이러한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계명대 거와 지금 현재 지금 옥실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은 분위기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유사해요. 지금 뭐 같은 목련에 이렇게 새들이 있고 저 밑에 있는 꽃도 이 작품을 보면은 같은 이렇게 금랑화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같은 작가 그림 아니겠어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 작품은 붓질이 약간 소박해요. 좀 투박하죠. 지금 저 계명대 건 붓질이 아주 섬세합니다. 저 태점 같은 거라든지 새털 그리고 뭐 그래서 같은 작가도 아니고 바닥 색깔도 똑같지도 않고 뭔가 한때 잠깐 이러한 그림들이 유행을 했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죠. 인기가 있었던 그림이에요. 왼편 것이 훨씬 더 치밀하죠. 오른편에 보시는 것이 이제 여기의 세부입니다. 이 태점 같은 거 처리하는 거 보면 저기는 기가 막히게 공예적으로 지금 왼편 건 표현되어 있어요. 예, 지금 그 왼편에 있는 그 앵무새와 오른편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출품되는 이 앵무새를 보면은 훨씬 투박하게 그렸지만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새들의 표현이 아주 그 다정하고 뭔가 색감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그림을 펼친다면은 뭐 그래도 이 그림보다는 어떻게 비교를 죄송합니다.
위에 그림보다 밑에 그림을 갖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 뭔가 그 우리의 정서에도 부합하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가 올라가는 걸로 평가를 할 것인가, 정말 공필로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떤 새로운 평가의 관점 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넣은 작품인데요. 이거를 넣은 이유는 정보영 선생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굉장히 휴머니스틱한, 이게 새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정한 표정과 서로를 바라보는 저 포즈,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서, 또 우리 한국 화조화에서 이런 하나의 어떤 독특한 지점이고 이러한 지점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 전통의 모든 그런 주제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그런 따사로운 느낌을 잘 표현한 그림이 이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화조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그 화조화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화조화 병풍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 잘 전달이 됐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의 발표는 마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잠깐만, 그 각종 그림의 이유요. 제가 좀 안 들리는데. 아, 백로와 시든 연꽃의 의미요. 그 송대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 시든 시들어가는 그 연못에 하얀 백로가 있는 그 풍경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 네, 일단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후대에 오면서 그 연밥과 뭐 백로를 의미해서 뭐 과거의 급제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도 그때는 그렇게 그려지다가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화조병풍으로 들어오면서는 그런 어떤 짝을 이루는 남녀의 새의 한 그 전통적인 이미지로서 계속 활용이 되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하시는 분들은 폐하노사라면 금세 알아들어요. 워낙 그 옛날 한시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 폐하 그림이군요. 이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시하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미술의 공작새가 많이 등장하냐? 네, 꾸준히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공작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공작새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가 조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공작새는 좀 뻐기는 새, 자신을 자랑하는 새 이런 인격으로 많이 이제 비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 새로서 화면에서 그 뭔가 그 모란과 어울리는 새로 고려시대 때부터 같이 많이 이렇게 됩니다. 고려시대 기록에 보면은요, 그 공작한 그 문인이 관료가 자기 뜰에 공작새도 키우고 모란도 키우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에서는 좀 비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선 공작새가 외부로 들어오면은 개를 안 키우고 이런 기록이 그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림에서는 이제 공작새 굉장히 어떤 그 모란과 어울리는 어떤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화조병풍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작새가 동황새랑 같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공작새가 봉황새 정도의 격으로 올라가는 문학적인 비유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그림에서는 공작새가
그런 정도의 어떤 화려함을 인정받으면서 그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문학적으로는,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러니까는 그림에 나타나는 거와 실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새 같은 거는 예컨대 그 세종이 매를 이렇게 황실에 보내면서 명나라 황실에 보내면서 매 한 마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한 마리 이쁜 매를 가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왕이 그런 매 같은 새를 좋아하면은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내가 공작새를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앵무새를 갖겠다는 거 아니고 매를 갖겠다는데 경들이 다 반대한다면 난 포기하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군신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한신하가 이제 허락을 해줬긴 하는데요. 그만큼 그 완물상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계가 상당히 있었 조선시대 내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그림에 나오는 저런 정원을 갖추는 욕망 이런 거는 실제로는 왕실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그림으로서 우리는 모란 병풍도 모란 꽃은 키우지 않으면서 병풍을 계속 만들어서 그 허전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상반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란 병풍은 더욱 화려하게 그리고 실제로 모란은 키우지 않고 이런 재미있는 조선시대 문화 굉장히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화려함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실제 생활은 굉장히 건박하게 했던 뭐 그런 흥미로운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연희 교수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명사의 이제 강연으로 이제 조선시대 화조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그냥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알고 보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마이아토 옥션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3월 4일 2021년 첫 메이저 경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화조 그림처럼 아름다운 봄꽃을 마주하는 날을 기원하며 조선시대 화조도 특별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